겉은 금 도금으로. 아, 약간 각 기분이 이상해. 아. 각 모든 종목. 마지막 한 발 쏘고 나서 한이의 모습 보면은 아 멋있어. 혼자서 뿌듯하게 아 좀 멋있네라는 생각하지. 무슨 소리 나가지 않습니까? 나 솔직히. 근데 열 닿으면 우와. 우리야. 이건 뭐 상하 그 기록은 아직 안 깨졌지? 어, 내 거 아직까지 안 깨졌어. 33.36. 원래 받아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건데 내년에 이제 올림픽이 있잖아. 10방을 구웠는데 그게 이제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약간. 근데 걔네는 근데 하이톤. 그게 반칙은 아니야? 우리나라 국민 중에 올림픽 메달을 제일 많이 딴 사람이야. 와. 맞다. 네, 맞습니다. 맞고 지금 양궁의 김준현 선수랑 나랑 지금 올림픽 메달은 타이 기록. 금메달은 제일 많이 땄지. 똑같아. 금메달 4개? 4개. 은메달 2개. 말도 안 돼. 오늘 그리고 저 종업 금메달도 가져왔대. 우와. 아,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거야? 메달은 개인 소장. 이거 진짜 금이야? 금 도금. 은이 야. 은이고. 제일 최근에 2016년도. 어. 이거 진짜 일본 금이 진짜 금이야. 금메달의 기운을 이제 우리 아영에게 전달하고. 자, 와 리오데자네이로 반장? 서반장, 서반장, 반장, 서반장. 엄청 무거워. 목도 부러지겠는데? 와, 엄청 무거워. 와, 장훈이 금메달 따본 적은 없나? 아시안 게임 덕분에. 와, 이거 까면 초콜릿 나왔으면 좋겠다. 야, 나 진짜. 실제 겉은 금 도금으로. 나 약간 각 기분이 이상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상해? 여기 종목이 슈팅. 50m 피스톨맨. 아, 조그맣게 써있네. 아, 모든 종목의 메달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금메달 걸고 우리 장점 하는 거야? 나 집에 하나 갖다 놔야겠다. 이거 집에 금메달만 4개 있다는 거 아니야? 아, 부모님 집에 있어가지고 오늘 한 개밖에 못 들고 왔는데. 와, 부모님 얼마나 좋으실까? 와. 다음 올림픽에도 나가? 다음 올림픽은 내년도에 선발전을 해야 다음 되는데. 다음 올림픽 어디서 하는지 알아? 알지, 당연히. 야, 지금! 야, 진짜 대박이다. 야, 진정으로. 다음 올림픽이 어딘지 알아? 어디서는 어디서는데? 도쿄. 도쿄. 문제로 나왔어서. 아, 알아. 두 선수는 은퇴를 했고, 종호는 지금 현역이야. 아직 현역이라서 나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았지. 근데 종호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크게 나이랑 뭐. 좀 지장을 덜 받잖아. 아무래도 내년인데 마지막 올림픽일 것 같은데 아. 사격에 가장 치명적인 게 노안. 시력이 중요하지.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오거든. 노안이 오면은 보지를 못하니까 못 쏘는 거야. 몸은 되는데 아, 지금 약간 근데 시력이 안 돼서 달라? 조금 많이 떨어졌지. 야, 예전에 1.5였었는데 지금은 1.0까지 나오고 있지. 근데 사격 이렇게 보면 경기할 때 진짜 멋있거든. 딱 보면 한 손으로. 한 손 주머니에 딱 손 놓고 그러니까. 딱 쏘지. 근데 본인이 멋있는 걸 알아? 이렇게 딱 쏠 때?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모니터 하면은 이제 딱 마지막 한 발 쏘고 나서 한이의 모습 보면은 아 멋있어. 혼자서 뿌듯하게 아 좀 멋있네라는 생각하지. 아, 이 주머니에 손 넣는 거는 일부러 이제 약간 좀 원래 사격 교본에는 자세가 그냥 이렇게 차렷 자세에 손 쏘는 건데 한 손으로 사격해야 되니까 왼손은 움직이니까 고정시키라고 주머니 넣고 아니면 한이 보통 사람이 이렇게 들면 오래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잖아. 흔들리지. 그래서 숨 참아야 되잖아. 숨 참고 살짝 살짝 빼주면 배그 해보니까 숨 참고 눌러요. 게임 보니까 종호의 장래희망은 총기 박물관 관장. 아, 난 특히 총이 좋더라고. 정말로 이런 박물관이 있긴 있었는데 없지. 없으니까 된다면 희망이니까. 아, 희망 보면 그렇지. 미국에 남아 있을 거야. 거기는 그 본인이 사용하는 평상시 총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올림픽은? 내 총을 가지고 가지. 본인 총을? 내 총을 한 두 개 정도 가져가. 기계다 보니까 망가질 수가 있어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비행기 탈 때 진짜 되게 힘들겠다. 우리는 공항 외국 갈 때 4시간 전에 나가. 왜? 총을 일일이 다 허가증이랑 확인하고 그렇잖아요. 출입국 관리해야 되고 실탄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겠네. 우리는 외국 나갈 때 너무 힘들어. 그럼 진짜 본인 총이 많아? 나는 지금 아마 우리나라 총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야. 총 보유자 1위야? 한 18개 정도 갖고 있는데 자격증 있어야 되지, 총 갖고 있으려면. 총마다 허가증이 있고. 아, 허가증? 그거 하나에 얼마나 해? 권총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뭐야. 금액을 내릴 수가 없고. 얼마야? 한정판이라서. 또 총에다가 그 무늬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튜닝하는 거. 그런 분들은 이제 금 도금씩 막 깜빡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깜빡이는 안 되고 금으로.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 자기 과시도 있어. 왜냐면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총을 갖고 있어. 하면서 약간의 그 흔들리겠고. 승부욕을 내가 먼저 딱 하고 가는 거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뭐냐면 소치 올림픽 시즌이야. 근데 소치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우리는 월드컵 시리즈를 다 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기록을 내면서 이제 정말 최상의 시합에 몸을 맞추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연달아서 세계 신기록을 네 번씩이나 세운 거야. 근데 징크스가 있어. 올림픽 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 정작 중요한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못 딴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 왜냐면 내가 2010년 밴쿠버 때 2등 한 언니가 그 언니가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는데 금메달을 못 땄단 말이야. 내가 땄어. 그러니까 그런 징크스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기억이 남지. 왜냐면 나 이렇게 지금 너무 좋은데 정작 중요한 올림픽 가서 못하면 어떡하지. 그 징크스 그럼 깼네, 소치는? 깼지 그걸. 땄지. 사실 3번 금메달 따는 거는 해타 쳐도 그걸 4년 뒤에 같은 종목에서 또 금메달을 따는 건 사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야. 그것도 세 번째도 거의 금메달 같은 금메달. 값지는 메달 진짜. 그럼 12년을 세계 최고 기량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메달 혹시 있어? 나 가져왔어 얘들아. 무슨 메달 가져왔는가? 나 소치 거 갖고 왔어. 소치 거. 우리 반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동계로도 되는 거야? 만져봐도 돼. 야 여기 야 동계올림픽은 가운데 저 얼음이 있네. 안 녹았어? 만져봐봐. 가운데 안 녹았어. 근데 열 닿으면 우와. 거리야. 이건 뭐 크리스탈 같은 걸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무겁다. 안에는 다 은이지. 실제 은에다가 이렇게 동금으로. 되게 몰려있다. 무겁잖아. 이거 얼음 공예한 거지. 신기하다. 어느 동의한 거야? 상아야 이게 소치 거랑 밴쿠버랑 또 달라? 다 달라. 디자인이 다 달라. 달라. 온다. 막으러 온다. 우리가 하도 맞지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 상아 그 기록은 아직 안 깨졌지? 내 거 아직까지 안 깨졌어. 33초 36. 나올까 또? 근데 지금 되게 링크장의 빙질이 되게 좋아지고 있단 말이야. 거의 근접해가고 있어 지금. 근데 언젠간 깨지겠지만. 빙질이 좀 안 좋아졌으면 좋겠지. 그냥 안 깨졌으면 좋겠어 내 게. 그게 솔트레이크. 맞아 거기야. 상화도 이게 정말 나는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36초 36이라는 기록이 있잖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로백 있잖아, 제로백. 그러니까 100m까지의 평균 기록이 7.2초야. 100m 7.2초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 지하철 속도보다 빠른 거야. 그리고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자동차의 대부분이 제로백 7초 이상짜리가 많지가 않아. 차보다 빠른 거네? 차보다 빠른 거지. 와 그게 사람을 가로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섭겠다로 느끼는 그 스피드가 무섭겠다, 그지? 칼날에다가 그렇게 빨라. 그러니까 우리 최고 속도가 56km 나와. 그때 소치 올림픽 때 56km 나왔어. 그 한 바퀴 도는 게 되게 쉬웠어. 그때는 소치 때는. 근데 상하 링크장에서 보면 너 이렇게 나 유니폼 딱 입고 이렇게 딱 하면 진짜 내가 보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쟤는 본인도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할까? 네가 봐도 네가 멋있는 거 알겠지? 사실. 알아. 아는데. 알아. 뭐 딱 카리스마랑 뭐 이게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 왜냐면 난 이 시합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기록을 내야 되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난 영상을 본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어떻게 코너를 이렇게 돌 수가 있지? 어떻게 여기서 속도를 더 낼 수 있지? 감탄을 하는 거야. 아 본인이 다시 하면서? 되게 멋있네. 여긴 너무 스무스한데 잘했어. 뭐 이런 거. 언제 제일 본인한테 감동받고 멋있었어? 본인이. 아 그때도 소치 올림픽. 야 그때는 1차전, 2차전 나눠서 합산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경기였는데 1차전 때 내가 아웃코스에 있었어. 인코스는 미국 선수가 있었고 근데 인코스에 있는 선수를 내가 1, 2코너에서 잡아버린 거야. 원래 아웃코스에서 잡는 건 드물거든. 있었어. 거기가 너무 소름 끼친 거야. 왜냐면 아웃코스에서 그 인코스에 있는 선수를 잡아버렸어. 스피드 스케이트 500m 경기가 아나운서와 해설이 가장 짜릿하게 하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이거는 스타트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쉼없이 계속 얘기해야 돼. 영상 안 보고 소리로 한번 들어봤어? 33초를 옆구리 그냥 그림만 보고 들어봤거든? 진짜. 근데 진짜 해설자가 이상아!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상화야 진짜 우리도 같이 흥분해서 같이 막 미쳐. 그리고 아까 김연경 막 진짜 얘기했는데 형이 딱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김연경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난 잊혀지지 않은 게 근데 우리가 동메달을 못 땄어. 맞아. 근데 4등으로 하고 그래도 너무 잘했다 끝났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 배구 MVP는 4등인 김연경 선수가 받았어. 그 받고 그럼 나도 스포츠인이니까 우리 사실 다 우리 체육 가족들이잖아. 그렇네 체육이네.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연경이가 국내에서 잘하고 아시아에서 잘하는데 유럽에서 통할까 가지고 이제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어. 누가? 한 명만 얘기해줘. 이름 실명 공개하자. 전문가 누가? 실명 공개하자. 있어 전문가분이. 신문선 해설위원님? 그래서 신문선이지. 그래서 전문가. 유럽으로 갔는데 보러
하듯이 첫 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그래서 바로 MVP! 와우. 유럽 MVP 때 동양이 최초 Most Valuable Player 동양이 최초로 그리고 또 이번에 배구의 최대 이슈를 또 일으켰잖아 플렉스 국내 연봉 갑자기 플렉스 갑자기 플렉스 국내 연봉 협상할 때 그렇지. 그 팀에서 연봉 다 주고 남은 돈 받겠습니다 와. 그 뭐야? 남은 사실, 돈이 컸겠지. 사실 장훈이는 많이 알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농구도 셀러리 캡이 있고 배구도 이제 셀러리 캡이 있는데 셀러리 캡이라는 이제 덩어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모든 선수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아, 셀러리 캡이 피자 같은 거네. 그렇지. 그걸 나눠 가지고 얘가 많이 먹으면 나는 요만큼 먹고 못 먹지 다른 사람. 전체가 정해져 있어. 그렇지. 그러면 구단이 크다고 해서 잘하는 선수들을 다 그냥 한 팀으로 그렇지. 다 그게 안 돼. 할 수 없게 하려고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위해서. 언제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팀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팀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렇죠. 매년 선수들은 더 잘하니까 연봉을 더 계속 줘야 되는데 한두 끝도 없이 주다가는 구단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어느 정도 묶어놓고 보완해서 좀 이렇게 하자 이런 연경이가 제안한 거야? 그렇지 내가 이제 국내 이제 23억인가 이제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원래 그게 받아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건데 내년에 이제 올림픽이 있잖아 근데 지금 해외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 거지 경기를 무조건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경기력을 유지를 하려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그래도 제일 안전한 나라고 지금 현재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데 최적화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결정을 하게 된 거지 아 연경이 그거 얘기했으니까 그때 그 식빵 사건은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막 흥분돼서 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거야? 아니면 의도를 아니, 가지고? 의도는 없었지. 그냥 리얼이지 그냥. 의식이 나오는 거지, 열받아서. 의식이 나오는 거지 그냥. 왜냐면 이제 실수를 했었으니까, 실수하니까 아쉬우니까 그냥. 그게 올림픽 때도 올림픽 한일전이었어 그게. 올림픽 한일전이었는데 내가 공격을 했는데 그게 미스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잘못이 돼서 내가 뒤로 돌면서 이렇게 했는데 식빵을 구웠는데 그게 이제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베이커리까지 베이커리 광고 이런 거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오더라고. 그 전까지 지금도 내가 노리고 있어. 아쉽네. 잘 구울 텐데. 아니 그 동안은 아마 시합하면서 본인이 했는데 이제 이슈가 확 되니까. 본인도 이게 왜 하고 이렇게 놀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면 영경아 너도 배구도 이렇게 하다가 벌금 있어? 중간에 욕하고 그럼 벌금? 농구는 약간 벌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이형이랑 허재형은 벌금 엄청 냈어.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벌금은 없어. 뭐 욕을 했을 때 뭐 그런 벌금이 없어. 형 배구했어야 됐네. 야 여기가 유럽 벌금 자체가 없어. 심판한테 많이 대들거나 그런 거는? 그건 있겠지. 그렇지. 있어? 심판한테 너 벌금이 아니고 있지 않아? 한번 있어. 한번 있어? 그래 어떻게 됐어? 그때 나 뭐 좀 벌금 물고 심판한테는 몇 경기 심판한테 왜 그때 대들었었지? 뭐라고 대들었어? 네가 와서 뛰어보라고 이랬어? 야 정답 이거 진짜 나름하세요 선보 정답 야 진짜로 나름하세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었지? 심판한테 비슷한 거 있지? 내려오라고 막 내려오라고 내려와 아 진짜 내려와 네가 뛰어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에다가 흥분해서. 근데 이 승부면 이게 엄청 흥분한 것 어렸을 때거든, 그때가. 그러니까 어릴 때는 현기에. 네트가 있잖아. 그럼 선수가 이렇게 네트 사이로 있잖아. 기싸움이든 하다못해 진짜 열받아가지고 너 조심해라 오늘.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영경이한테 못할 거 같은데. 다 아는 사이에. 근데 막 약간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건 있지, 앞에다가 막.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야, 뭐 얘 일로 간다, 절로 간다, 뭐 이거 봐라, 어쩌라, 막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야. 어쩔 맞아. 그래서 쿠바가 약간 스페인 애들이 되게 심해. 오, 저걸 누가 맞아, 누가 맞아, 누가 맞아, 뭐다 그러고. 야, 영경이 야, 이거 누가 맞아, 이거 누가 맞아, 스페인에 야 쿠바인들 그래 쿠바인들 진짜 외국인 애들 열정적이니까 쿠바인들 그래 교란을 해보더라고 일본 선수들 좀 시끄럽게 하지 않아? 약간 근데 걔네 좀 하이톤 그게 반칙은 아니야? 야 그거 내가 말리지 여기 일본 배구는 빡 팬들도 그러잖아